우리 일반인은요, 우편 X예요. 무조건 출석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 무조건 출석해야 돼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우리가 보통에 등기를 신청할 때, 방문 신청일 때는 무조건 출석을 해야 되지만, 우편 접수 안 돼요. 법무사가 우편 접수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대리 선이 맞잖아요. 직접 제출해야 되니까. 근데 전자촉탁이 아니라 서면 촉탁으로, 관공서 촉탁을 하게 되면, 예, 출석을 하도 되겠지만, 모두 할수 있다. 우편으로 접수도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2번,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할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자, 2번 됐고요. 3번,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등기필 정보를 첨부할 필요 없다. 2번하고 3번을 묶어주세요.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일 때는 3번,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일 때는 2번. 전부 다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다. 옆에 우리 부동산 등기법 50 조 1항 써주시고 50조 아 2항 써주세요. 50조 2항 50조 2항 써주시고 50조 2항으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0조 2항 가보죠. 자, 50조 1항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 경우고 2항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2항에 보시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신청 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하여야 한다. 자, 앞에 전문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요. 그럼 관공서는 공동 신청이 아니잖아요. 그쵸?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공동 신청이 아니니까 의무자 지위를 가지든 권리자 지위를 가지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되셨나요? 자, 뒤 후문까지 볼게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가다. 자, 공동 신청일 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내라고 했는데 단독 신청일 때는 원칙 안 냅니다. 근데 예외가 여기 딱 등장한 거예요. 누가? 승소한 등기무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제공해라. 네가 가지고 계시잖요. 그쵸? 승소한 등기권리자는요. 원칙에 맞춰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항을 통해서 공동신청인 경우는 어떤 경우, 단독신청인 경우는 어떤 경우를 위해서 머릿속에 쫙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아까 부동산등기법 23조였던 거예요. 아, 공동신청이 있고 단독신청이 23조 2항부터 쫙 배치가 돼 있잖아요. 자, 1번 가겠습니다. 2번, 3번. 그래서, 아, 부동산등기법 50조 2항에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공동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라고 했기 때문에 관공서가 의무자인지 권리자인지 가리지 않고 뭐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물론 예규에는 그냥 박아놨어요. 예규는. 뭐 뜬금없이 박아놨는데 그러지 마시고 조문을 통해서 정리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4번요. 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등기를 직접 촉탁하지 않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와 인감 증명이 필요하다. 자, 본인일 때도 등기필 정보가 필요가 없는데, 그쵸? 위임을 한다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요? X예요. 일단 X.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감 증명 파트가 문제예요. 자, 규칙 60조 3항 정도 가볼까요? 규칙이요, 규칙. 인감증명은 아무 때나 내는 게 아닙니다. 규칙 60조 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감증명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60조 1항에 의해서 인감증명을 내는 경우가 쫙 나오는데 문제는 3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관공서가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되는 거냐? 원칙은 관공서는 인감증명을 안 냅니다. 그 말은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일 때는 안 내지만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일 때는요. 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이 등기 의무자이니까. 그쵸? 아까 제가 검찰청에서 전세계약 체결했으니 우리 사건 좀 위임 받아서 법무사님이 좀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은 소유자는 일반인이잖아요. 그쵸? 소유자는 일반인이 맞죠? 그럼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법무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작성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등기소에다가 뭘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관공서 인감증명 문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공서는 등기 권리자이니까. 그쵸? 그럼 소유자는요? 내셔야 돼요. 왜요? 소유권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인감 내주시고요. 등기 필증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관공서가 뭐다? 등기 권리자이기 때문에. 그쵸? 이게 갑자기 나중에 실무에 그런 사건이 있다니까요. 이게 뭐지? 이러지 마시고 관공서가 지금 등기 권리자인데 의무자가 소유권자네? 그럼 당신은 인감 증명 주셔야 되겠고요. 관공서는요. 등기 의무자 권리자를 지위를 막론하고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인감 증명은 내고 등기필 정보는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4번 같은 지문 조심하실 거예요. 4번 같은 지문. 인감 증명은 안 내도 되지만 모두 등기필 정보는 안 내도 되지만 인감 증명은 내다. 키워드는 등기 권리자가 누구예요?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 이게 키워드예요. 그럼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이면요? 둘 다 안 내는 거예요. 둘 다. 등기필 정보도 안 내고 인감 증명도 안 내고 관공서가 등기 인감 증명이 어디 있어요? 전자관이 탁 찍으면 끝나는데. 2번요. 관공서의 촉탁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 촉탁도 가능하다. 2번.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서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다. 결론은 뭐예요?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이거나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다. 우리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 차이는 뭐냐? 길이의 지문의 장단이에요. 장단. 길거나 짧거나. 그거 빼고는 똑같아요. 문제가. 3번요. 관공서가 매각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다. 예규 보면 이렇게 콱 찍혀있는데 우리 옆에다가 규칙 46조 1항 6호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규칙 46조 1항 6호 그리고 규칙 46조 1항 6호로 가보세요. 예규를 외우면 좋겠는데 이걸 다 못 외워요. 근데 틀을 잡아야 돼. 틀을. 46조 1항 6호 가보세요. 46조는 첨부 정보에 관한 내용이 쫙 있습니다. 첨부 정보. 그래서 등기를 신청을 하거나 촉탁할 때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가 쭉 나옵니다. 6호에 가보시면 등기 권리자, 특히 새로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주소와 번호 증명 정보를 다만 여기가 키워드예요. 조금 전에 지문과 관계된 건 여기 다만 이후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누구 거예요?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금 조금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신청이에요? 촉탁이에요? 촉탁이었죠. 그쵸? 촉탁으로 할 때는 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 필요가 없어요. 그쵸? 예, 아주 지문에 우리가 조문에도 신청하는 경우에만 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 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본 강의할 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집중 강의할 때. 그 신청 앞에 가로 열고 공동이라고 써주십시오. 했죠? 결국은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의무조항이 탁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할 때는 앞쪽에 등기 권리자, 특히 새롭게 올라가는 매수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주소와 번호 증명서면은 제출을 하셔야 되겠고, 그렇죠? 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딱 떨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조문을 잘 볼 것. 예규 열심히 백날 봤거든요. 나중에 했더니 틀이 없어가지고 큰 틀이 없으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규를 매번 들춰볼 수가 없어요. 조문이에요. 조문. 아니 법률 전문가라고 그렇게 떠드는데 조문을 안 보고 시험을 본다? 이 말 같지 않은 얘기를 예, 꼭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지문으로 가죠. 4번 가볼까요? 4번.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에 무슨 표시요?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촉탁을 수리해야 된다. 자, 법 29조 11호로 넘어갑니다. 자꾸 조문 보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예, 조문 보면서 법 29조 11호예요. 11호. 11호를 보시면 거기 각하사유 중에 맨 끝에요. 맨 끝에. 자, 여기는 대장이라는 단어를 픽스를 해주시고요. 대장하고 신청 정보가 불일치하거나 그 다음에 등기기록에 표시하고 불일치한 경우 어떤 거에 대해서요? 부동산 표시에 관해서. 우리는 대장을 뭘 하는 겁니까? 대장 가지고 권리관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권리관계는 뭘 보고 하는 거예요? 등기기록을 보고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것이고 부동산 표시는요. 대장을 기준으로 저희가 본단 말이에요. 불일치 사유는 부동산 표시예요.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쭉 나오는데 제가 일단 조문을 법전을 누가 갖다 버려가지고 지금 아침에 출력하느냐고 여러분들은 이게 편한지 몰라도 법전 보면 법전이 더 편해요 사실은 법 29조 12로 볼게요 신청 정보 또는 등기 기록에 부동산 표시가 대장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요 그럼 신청 정보하고 대장의 불일치가 있거나 또는 등기 기록에 대장의 불일치 사유가 뭐에 대해서요 부동산 표시에 관해서